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어학 전문 강사 겸 어학 교재의 저자 서재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중국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알아두면 너무너무 유익한 그러한 꿀팁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 강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고 틀리기 쉬운 또 다른 사람 찾아내지 못한 걸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병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안다고 가정을 할 경우 뭐 병음은 영어로 말하면 발음교입니다. 발음교. 근데 약 60%는 영어 발음교와 영역이 같아요. 근데 40% 정도가 정확하게 프로테지 계산은 안 했지만 약 40% 정도는 영어 발음교 읽는 거하고 좀 틀리죠. 다르죠. 네. 자, 발음교 즉 병음보를 이제 읽을 줄 안다고 가정을 하고 혹시 여러분께서 모르시면 병음보는 그냥 암기를 하시되 다 암기했다고 칠 경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류를 범하기 쉽고 찾아내지를 못한 걸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음보 기준으로 따라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따라해 보세요. 네. B, D, G, J, S, H, X, Z, H. 이거 G를 안 하고 그냥 Z로 하겠습니다. 예. 이 G하고 헷갈리기 쉬우니까 구별을 G 안 하고 네. Z 하겠습니다. 네. Z, H. 자, 우리 발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자, 바다 가자. 바다 가자. 바다를 갑니다. 어디 바다로 가냐? 충청도에 있는 서산 바다로 갑니다. 서산, 거기 있는 장을 보러 가요. 자, 바다 가자. 바다가자. 서산장으로. 서산장으로. 으로는 제가 그냥 말이 어색하니까 가로에 놓고 넣어준 겁니다.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봅니다. 바다가자 서산장으로. 바다가자 서산장으로. 으로 빼볼까요? 바다가자 서산장. 바다가자 서산장. 초성. 초성에 있는 자음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옷, 시옷, 지읒. 이런 것들이 올 경우, 하는 병음보로 이렇게 올 경우 중국어를 읽었을 때 한자를 읽었을 때 이렇게 발음이 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병음보 이렇게 시작될 때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될 때 여기 초성이 자음을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일성과 사성일 때 일성과 사성일 때는 경음 경음하면 또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이 간혹 계시니까 된 소리로 나고 이성과 삼성일 때는 평음 일반 음으로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본다면 일성과 사성일 때 어떻게 난다고요? 빠 이렇게 나오고 사성은 빠 이렇게 난다는 거고 이성과 삼성은 이성은 바 삼성은 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